해줄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파워엔더핀 건강전도사 진영강사 인사드립니다. 네, 자, 옛 사람을 보면서 잘하세요. 악수하면서. 집에서 안 먹어.
애들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야. 그렇게 먹고 식사하고 나서 어디 가서 먹잖아. 독약이요. 엑스, 엑스. 이게 엄청 안 좋대. 그렇게 먹은 사람이 치매고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. 식후에 바로 커피 먹는 게. 그 말인지 아시나? 네.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꽤 프린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알아서 해야. 알았어. 웃음 시작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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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덜푸른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고의 정보를, 건강정보를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건강에 대한 거 공부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저도 건강을 챙기게 되고 하는데, 이 어르신들이 학자님께서 어르신들을 서비스 한다고 이제 그냥 무료예요, 무료. 다른 데는 다 돈 받고 하는데 학장님이 그냥 무료로 그냥 책이 하나도 안 받고 다른 데는 1년 거를 미리 받아요, 노인대학에.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이라도 2-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막 그러잖아. 다 달라요. 그런데 하나도 안 받고 하면서 거기다가 커피도 박스로 이렇게 해놔. 준비를 해놔.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예쁜 마음이고 복 받을 마음이에요. 그런데 모르니까, 학장님도 모르니까. 그래서 제가 학장님 이래이래 이래서 이 프린커피는 건강에 대안 좋은 겁니다.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. 얘기를 해줬는데 한 1년이 지나도 안 바꾸네. 저거 떨어지면 바꾼다 그러고 또 다시 떨어지면 또 사놓고.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. 이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살게 해드리기 위해서, 행복한 노년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웃음치료 운동 건강 강좌를 이렇게 우리 학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,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드리는데 이거는 건강에 아주 매우 안 좋은 거니까 바꾸셔야 됩니다. 바꿔 얘기했더니 바꿨어. 여러분 바꿔야 돼요. 커피를 정말 먹고 싶으면 노프림 있어. 노프림 안 들어있는 거. 설탕도 없이 먹으면 더 좋아. 그냥 블랙을 어떻게 먹느냐. 처음 나는 커피 안 먹고는 못 살아. 그럼 블랙을 해서 이렇게 조금만 넣어서 타먹어. 연하게 해가지고 머그잔에다가 이렇게 마셔.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. 다 내려먹다. 내려먹거나, 그러니까 원두커피를 내려먹거나 연하게 타서 알커피 조금만 몇 개만 넣어. 그래서 커피 향이 참 좋아요. 이렇게 먹으면 몸에 좋은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오늘 확실히 알았죠? 네. 오늘 프린커피 오늘부터 꺼내실 거 손들. 자, 박수 쳐주세요. 박수! 자, 오늘부터 끊으라고 드시고 계신 분은 오늘부터 확실하게 하나님, 부처님 앞에 행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. 프린커피를 끊습니다. 있는 거 많은데 굳이 커피로 그걸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.
마시라. 난 죽어도 커피 아니 커피만 불러도 못 먹는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잖아요. 불린 커피가 있고 프린 커피가 있어. 남들 다 먹으니까 나도 먹고 싶어. 나는 평상시 안 먹는데 그럴 때 불린 커피를 너무 진해. 이걸 빼가지고 조금만 뜨거운 물에다가 반을 반 정도 하는 반도 반을 엄청 진해요. 그게 조금만 타서 먹어봐 더 맛있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확실한 건강을 지켜야 돼요. 강사님들도 강의를 하면서 프린커피를 먹는 사람이 많아. 그거 왜 그러느냐? 건강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. 더더군다나 지도자는 확실하게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. 저는 내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남한테 뭐 먹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내가 나쁜 행실을 하면서 누구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. 이건 교수 자격이 없어. 네, 솔직히 말해서. 그렇죠? 네. 교사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거는 또 뭐 그냥 말로만 하는 저기가 아니고 내가 건강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. 네. 확실하게 지켜주시면 여러분 김정호 강사한테 평생 고맙고 건강의 은인이라고 합니다. 아시겠어요? 네. 네. 아이고 지금 뭐 커피를 가지고 10분을 남겨오라고. 그렇지만 커피에 대한 이 교육은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강의입니다. 아셨죠? 네. 여기 내가 유튜브 올릴 건데 유튜브에서 이거 이런 거 유튜브 TV에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가능하면 프린커피 드시는 분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너무너무 끊는 게 좋습니다. 프린 회사만 조금 안 좋지. 그렇지만 담배 회사 공고를 하고 담배 일부러 펴주는 거 그것도 잘못돼요. 안 좋은데도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. 그쵸?